뭐가 없어요? 다 있어 여기. 여기 심지어 막 CGV도 있어요. 저는 지금 그 마트 가서 간식을 살 겁니다, 여러분. 간식. 아, 그 카메라 두 대나 있네. 여기 하나, 여기 하나. 아, 나도 이럴 줄 알았으면 셀카봉 가져올 걸. 저 뭐 살까요? 어머, 대표님 연락 주세요. 이거 맛있어가지고 이거 선물용으로 이거 사갈 거. 선물용 티포? 잘 골랐어요. 그쵸? 감독님 이거 진짜 잘 고르신 거예요. 티포 잘 골랐어요. 아니 코코넛 과자가 없어요. 코코넛 과자가. 그래서 요즘 몇 개 사긴 했는데 아 좀 아쉽긴 하다. 이번 베트남으로 좀 많이 여러 개 사오고 싶었는데 그래서 못했네요. 아쉬워 아쉬워. 대체로, 예. 대체로? 이게 지금 얼마인 거예요, 한 마리로? 50원. 근데 한국은 50원 그래도 주잖아요. 예, 오. 지금 28만 9천 100동을 썼습니다. 한 1만 5천 원 정도 쓴 거네요. 곳에 왔습니다. 우리 굉장히 럭셔리예요. 저녁 마지막 날 저녁입니다. 되게 이쁘다. 오호. 엄청 싸시. 반미 선물 받았습니다, 여러분. 반미. 와. 베트남 와서 국감을 만나게 되죠. 이거 너무 맛있다. 꽃 선물까지 주셔서 감사합니다. 언니 저 뒤로
와줄래? 뒤로 와주실래요? 아까 입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. 아! 알림 설정. 알림 설정.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.공항 갈 거예요. 짐 다 쌌고 이번 여행 때는 생각보다 그 기념품을 많이 못 사가지고 좀 아쉬울 뿐. 근데 어쩔 수 없지. 너무 바쁜 거 어떡해. 얼른 갑시다. 드디어 한국 갑니다. 짐이 많습니다. 자, 오늘 최대의 미스터리입니다. 과연 저희는 또 지난번처럼 1분 남기고 도착할 것인가? 두두두두. 얼마 안 나왔네? 안녕. 좀 이따 보자. 빠빠빠빠빠빠. 한국에서 올 때보다 사람이 전혀 없어요. 이렇게 드시고 계신데 우리의 반미는 과연 반미. 살아남을 것인가? 18분 12시 18분 저희는 들어왔습니다. 우리는 안 늦었어. 우리 비행기가 1시 반입니다. 밤이 안전하다. 오 맞네. 반미는 안전하다. 반미는 안전하다. 이제 한 1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탑승하도록 하겠습니다. 면세점 갈 사람? 없음. 얘는 게이트 20입니다. 게이트 20. 게이트 20 어떤 거지? 게이트 20 맞아요? 야, 야. 우리 뭐야? 티웨이잖아. 티웨이가 없는데? 아, 아직 안 뜬 건가 보다. 그치. 1시잖아요. 아하. 공항 내려가서. 우리 큰일 날 뻔했네. 탑승구 변경이 됐어. 15번. 다시 가요. 너무 뭔가 공항만 오면 이상해. 이상해. 왜 이렇게 일이 많아? 우리 공항 올 때는 1분 전에 탑승하고. 아, 맞네. 1분 전에 탑승했어. 근데 이제는 또 게이트가 바뀌었다고. 시은이가 발교 안 했으면. 티웨이. 잠깐만. 티웨이 왜 게이트 체인지는 또 뭐야 이거는? 아니, 여기로 바뀌었다는 거 아니에요? 어우, 놀래라. 너무한 거다 했어, 정말. 코코넛 크래커 샀습니다. 얼마였어? 이게 3달러였습니다. 오, 아주 괜춘. 비행기 타러 갑니다. 고생했어요, 에디터님. 고생하셨어요. 고생하셨습니다. 우리 이제 한국 가서 열심히 편집할 수 있도록. 지금 준비되어 있는 Goodbye Vietnam. I will be back soon. Oh no. 진짜 라스트 보딩인 그 순간에 또 탔어. 우리 진짜 이번 여행은 처음부터 끝까지 엄청납니다. 울룰룰룰룰. 따라 탈출해 주십시오. When the power is out, emergency lights on the 수시 등이 꺼질 때까지 전이 안 살게 시기 바랍니다.